사랑한 적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진 않겠죠. 근데 굳이 그걸 먼저 밝힐 필요가 있나? 네, 뭐 저도 굳이 먼저 밝힐 필요 없고 대부분 전에 만난 연애 뭐 숫자나 이런 걸 얘기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처음 본 자리에서 뭐 옛날엔 어땠어요? 이런 영회 빵 매력 있는데? 왜 이렇게 몇 번이요? 빵 어머 빵은 괜찮다. 귀여워요, 귀엽다 빵? 귀엽다. 이렇게 매력 있는 사람 누가 왜 못 만났을까? 전수현님 다시 문자 왔대요. 네. 왕 알겠어요. 내일 고백 안 하고 고백을 기다려 볼게요. 부디 다음 주에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기를 고마워요. 아니, 그렇다고 내일 또 고백을 기다리지 마요. 할 거라고 기다리지 마요. 마요. 왜 이렇게 다급해? 왕이래. 왕. 아니, 강아지인 줄. 왕. 아 리트리버예요? 뭐야 리트리버인 줄 알았어. 너무 신났어 지금. 꼬리가 막 너무 신났어. 리트리버인 줄 알았네. 아 너무 그냥 귀엽다. 편안하게. 산책 간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목줄을 물고 왔어요. 그래 그래 그래. 맞아. 데리고 나가라고. 그래요. 고백을 기다리지 말아요. 그 다음 주에 꽃님 놀이 듣고 오셨습니다. 긴박한 사연이 와서요. 7265님. 쫑디 재밌어서 잠이 안 오네요. 옥상 달빛이랑 잘 맞으시네요. 전 좋아하는 짝사랑녀가 있는데 1년 선배예요. 무작정 고백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자기 사연을 보내면 안 읽어줄 것 같아서 앞에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남자분이신 것 같아요. 짝사랑녀. 뭐 정말로 친구여도 그런 식으로 연락하는 걸 나에게 네. 느껴질 정도로 하는 건 별로인 것 같아요. 불편하죠. 네. 그러니까 정말 친구인 걸 알고 정말 아끼는 정말 이성적인 감정이 없는 걸 내가 알고 있어도 내가 느낄 정도로 넌지시라도 어떻게라도 간접적으로 내가 느낀다면 그건 예의가 없는 건 아닐까. 난 그래서 그런 거가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는데 아예 여자 친구들이 별로 없는 사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이 생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자인 친구, 여자 맞아요. 사람 친구가 없는 사람이 좋죠. 지금 정말 편해요, 저는. 정말 아무도 없어요, 여자친구가. 여자인 친구가 없어요. 정말 하나도 없어요. 저도 근데 사실 몇 명 없어서 되게 편할 텐데. 왜 없을까요, 여자친구가? 자꾸 라디오에서 이렇게 어필을 하세요. 빨리 빨리 많이 얘기해요. 여자 사람 친구 진짜 3명도 안 되거든요. 에이, 그건 아니다. 아유 진짜요? 진짜요? 네. 알겠습니다. 예. 남동원님.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남자 쪽에서 대시를 할 거면 어떤 남자 연예인도 집, 라디오, 집, 녹음실 이렇게만 다니다가 자작곡을 수십 개 썼다고 하는데요. 작가님 이따 봐요. 이분은 멀리 안 가고 가까운 데서 위치 선정을 하셨습니다. 유부녀, 옥상 달빛의 김윤주 씨. 이성을 만난 최적의 장소 어디죠? 집. 집에서 만났다. 어머어머. 아, 역시. 아, 이분은 왠지 연애를 이게 어쨌건 오프닝은 네네. 대본에 네. 제가 기대어 진행을 네. 하니까 어떤 남자 연예인도 집 라디오 집 녹음실 이렇게만 다니다가라는 제가 연애할 줄 어떻게 알아요? 제가 아니 지금 작가님이 저를 염두에 두고 쓴 오프닝인 것 같아. 나 연애할 줄 어떻게 알아? 작가님이 지금 뭐라고 썼냐면 올 올 아니 우리 작가님들은 맨날 제가 이런 얘기 하자면 그러면 밖에서 애잔한 눈빛을 보내면서 아휴 아닌 거 다 그래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점점점 네, 점점점 그래, 다섯 개 한람 좀 하길 바래 저희 그 채팅방 그래요? 있잖아요 네네. 채팅방에 네. 그 방송 끝나고 제 집에 가면 모두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보내면 오늘도 집에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아 되게 동정하다 못됐네 나 오늘도 아니 두 시가 넘었는데 집에 가야지 맞아. 오늘도 그냥 그렇게 집에 가는 거야 아 못됐네요 정말 만날 사람 오늘도 없는 거야 어쨌든 자 한 신세 한탄 좀 해봤습니다 시작이 팬들은 되게 좋아하겠다 아 근데 그거 어떻게요 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저 그럼 오늘 이거 사연 다 잊지 말고 들어갈까요 아 틈틈이 한 번씩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사실 우리 가족분들 도움을 지금 제가 드릴 처지가 아니에요. 누구한테 어디 가서 누구 만나라 어디 가봐라. 그러잖아요. 뭐 진짜 잘 몰랐던 여자가 갑자기 얼굴이 진짜 새빨개져가지고 네. 번호를 물어본다면 귀여워 보이지 않을까요? 입이 금방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냥 입이 귀에 좋아하네. 걸릴 뻔했어. 너무 좋아하네. 금방 이분 반말하는 건 싫어하고 얼굴 빨개지는 건 좋아하는구나. 너무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남자들은 사실 네. 새로운 것에 그러니까 남자들뿐만이 아니라 누구든 그럼요, 새로운 같아요. 것에 호기심이 있고 그렇죠.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이 있고 호감을 표하면 안 가던 눈도 한 번 더 갈 수밖에 없거든요. 뭐 호감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모르겠어요. 네네. 그 사람 취향이니까. 근데
누가 나한테 관심 있다 그러면 눈 한 번 더 가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쵸? 정말 쑥스럽지만 용기를 내서 그 사람 신발만 보더라도 가서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신발만 그러니까 눈을 못 마주치더라도 눈을 못 마주치더라도 난 신발한테만 신발 벗어놓은 거 얘기하는 그렇게, 줄 알았어요. 너무 그렇게 그러니까 연습을 그렇게 하는 건가? 신발에 집착하지 마요, 세진 씨. 신발을 다 적시라고 백화점 가서 마네킹한테 하죠. 아, 그러니까.